오전 10시 반, 제닌 콜이 울립니다. 제이가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죠. 기상전쟁은 백수에도 똑같습니다. 애기 배고파? 꼬리까지 떨어가며 대답하는 뿜뿌쇼. 애기 밥만 먹을까? 애기가 화나기 전에 밥을 차리러 갑니다. 제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식탁으로 향합니다. 제이가 가장 신나는 시간이죠. 허집사가 밥을 준비하면 헤드번팅을 하고 사료를 보고 온몸으로 행복함을 표현합니다. 이쁜 애가 자꾸 이쁜 짓을 합니다. 야무지게 잘 먹네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 아기 천사 제이는 밥이 더 좋을까? 내가 더 좋을까? 첫 번째 시도. 집사의 손가락을 향한 제이는 밥보다 집사를 선택합니다. 잘했어요. 먹을 자격이 있다. 뭐? 고작 사료를 이겼을 뿐인데 허집사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도 제이는 집사를 선택. 아마 사료를 선택했다면 분명 삐졌을 겁니다. 아기 이뻐, 맛있게 먹어야돼. 아이고 내 사랑, 배고파? 내 간식 먹자. 우리 언나 이번에는 간식 테스트입니다. 간식이 먹고 싶구나. 제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캔이죠. 오레기 간식 먹고 싶었어? 제이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집사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간식 줄게, 음식캔. 드디어 간식 세팅이 끝나고 먹고 인사! 인사하고 주세요.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인사. 제이의 결정은 집사의 손. 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먹어 이제. 다이어트만 아니라면 포대째 부어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뿜뿜쇼.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배고픔을 표현합니다. 살살 녹는 애교도 빠질 수 없죠. 맘마 먹게?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마지막 시도도 성공. 밥보단 사랑이 우선인 아기 천사. 제이에겐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사와 제이 모두 행복한 식사 시간. 오늘의 결론, 내가 밥보다 우선이다. 이거 촬영해야 되는데 자꾸 졸졸 따라다니면 어떡해. 어떻게 찍어? 자꾸 그림자처럼 붙어있으면 어떻게 찍어? 관찰 카메라인데 이쁘나? 자꾸 따라다녀.